깨끗이 흘러나오는 아 샘물에 씻어가지고 아 오늘 탐사 여행지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출발은 봉화군 제3면 동면 쪽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임도길이 일월산 쪽으로 이어지는 임도랍니다. 가는 도중에 좋은 계곡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도는 너무 길다 보니까 일부로 나눠서 하기가 너무 길어서 1, 2부로 부득이하게 방송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임도를 여행하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는 오전에 출발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1부는 은정골까지 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노르무이센이 이곳 제3면 동면 쪽에서 일월산 쪽으로 임도 탐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노르무이센은 이곳에서 뱀장골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꼬짝 넘어가면은 일월면 일월산 정상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인데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지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도 아주 개천이 아주 좋네. 겨울이 계곡물이. 와이프가 지금 촬영을 해주고 있네요. 카메라. 아, 딱 이거 타. 이렇게 타다. 아이고. 다칠 뻔했다. 여기 너무 멀어. 와, 오늘 지금 차 또 오늘. 여기 30도 훨씬 넘었습니다. 시원해요, 그나마? 아, 시원하지. 자, 씻었습니다. 응, 이거 씻었어. 강아지가 들어가, 물어. 아이고, 좋다. 우와, 오빠. 이 맛이야.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가고 싶어. 아이고, 하도 더웠어. 좀 세수하고 물에 좀 씻었습니다. 와, 계곡물 좋네요. 많이 흐르진 않은 곳인데. 이게 일월산 높은 곳에서 아마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옆에 계곡이 이 정도 되는 게 진짜 좋죠. 좋지. 지금 현재 기온이 30도네요. 이 산골에도 이렇게 더우니 대도시에는 아스팔트 열기하고 대단할 텐데요. 나오지.
자, 여기서부터는 인도는 아직 아니고요. 인도로 연결되는 길인데요. 이거 비프장이네? 어, 비프장. 이제 지금부터는 상당히 깊은 오지로, 오지에서 오지로 탐사가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길가에 길은 잘 정리가 되어 있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라게이트가 지금 열려 있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아직까지 인도 노면이 상당히 좋네요. 주변에 관리도 싹 돼 있고, 인도 치고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 걱정을 많이 했거든. 이곳에 사실 노르무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1월산 넘어가는 인도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허말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 인도가 상당히 지금 긴 코스인데요. 군데군데 가다가 쉬엄쉬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도가 참 다른 인도하고 완전히 틀린데요. 아주 주변이 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싹 주변을 잘라 가지고 깨끗한데요.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곳이 해발 약 900m 이상 되는 인도길을 지금 달려갈 텐데요. 지금 현재 기가 멍멍합니다. 이 정도 올라와도. 1월산 지금 인도를 탐사 중에 있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와, 아주 샘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지금 흘러나오는 곳인가요? 이야.
아주 맑은 물인데요. 아따, 손 엄청 시립니다. 혹시 가재가 있나 한번 볼까요? 가재가 있으려나요? 가재? 왔어? 야, 물 손 여기 한번 담가봐봐. 차가워? 엄청 아주. 오, 아까 냇물하고 다르다. 샘물이. 얼음물 같아. 완전 샘물이 여기서 솟아나네. 야, 이 조그만 골짜기 여기서 나오네. 거기 있어. 이 기들 좀 봐. 사실 흘러나온다. 오늘도 산딸기 따먹습니다. 아, 이 산딸기가 이게 맛이 엄청 좋은 건데요. 이 산딸기를 따갖고 저, 이야. 산딸기 딴 걸 여기 샘물에 씻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차량이 조금 다니면은 먼지가 앉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흘러나오는 샘물에 씻어가지고 자 먹어봐. 크다 여보. 그거 눈코울 딸기야. 먹어봐, 맛이 어때? 맛있지. 딸기가 이건. 딸기 커. 이거 눈코울 딸기는 맛있어. 나도 한 개 줘봐. 나쁜 사람 같은 이로. 그래, 한 개 주면 안 되죠? 달콤달콤. 자, 계속 다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